이 자외선을 제일 먼저 방어해주는 1차 방어막이 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금 어두운 분들이 있죠. 거기에 또 붉은 피부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피부일까요? 각질 세포로 넘어가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백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미백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미백 개선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그 이외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분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백 화장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해서 피부가 맑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미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죠. 멜라닌 세포에서부터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톤이 어두워지게 될 거고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톤이 좀 더 밝아지겠죠. 자, 그런데 동양인과 서양인과 흑인과 다 봤을 때 우리 멜라닌 세포의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공장의 수는 동일하죠. 하지만 그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 안에 있는 멜라닌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피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검은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부 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검은 것뿐만 아니라 붉은 거와 노란 거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져서 각자의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양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 타입을 보면 기본적으로 좀 더 피부가 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금 어두운 분들이 있죠. 거기에 또 붉은 피부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피부가 좀 밝은 사람한테 붉게 보이는 분들은 좀 더 붉어 보일 거고요.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붉은 부분이 있다면 좀 검붉어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더 칙칙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피부가 좀 칙칙한 거를 개선한다는 거에 붉은 거는 좀 빼고요. 검은 거, 우리가 이 멜라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두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피부 타입은 크게 피츠 패트릭 피부 타입 1부터 6까지 분류를 하고 이런 아주 멜라닌 색소의 분포가 적은 북유럽 사람들, 빨간 머리, 파란 눈 가지고 있고 주근깨 있는 사람들을 만면에 이렇게 검은 분들은 아주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까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 정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츠 패트릭 스킨 타입 3은 1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멜라닌 분포가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자외선 양을 노출됐다 하더라도 해수욕장에 갔을 때 피부가 타는 게 아니라 벗겨지거나 붉어지거나 이런 따갑거나 이런 증상들이 가깝게 생기는 반면에 피츠 패트릭 스킨 타입 4, 4는요 조금 어두운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좀 태닝이 되는 패턴, 좀 더 어두워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동일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피부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멜라닌이 좀 더 있는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 때문에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지만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자외선을 제일 먼저 방어해주는 1차 방어막이 바로 멜라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닌의 경우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고 난 뒤에 이 멜라닌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더 검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멜라닌에 대해서 색깔이 검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더 어두워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됨으로써 피부가 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야외 그냥 쭉 한번 걸어갔다 동네 산책 한 바퀴 하고 나면 피부가 약간 그을어지는 이 현상이 바로 이런 멜라닌의 산화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외선의 1차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자외선을 받았고 멜라닌이 산화가 됐으니까 더 많은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멜라닌 세포 안에는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로부터 해서 점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멜라닌 색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라는 용어와 멜라노존이라고 하는 용어와 멜라닌 색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멜라닌 세포는 집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멜라노존은 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멜라닌 색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를 생각하시면
각각의 용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멜라닌 세포 안에서 멜라노존 안에 멜라닌 색소가 있게 되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색을 많이 머금게 돼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멜라닌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멜라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피부가 검게 만들어주는 진짜 멜라닌이라고 해서 유멜라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붉은색에서 갈색 패턴을 조금 보이는 조금 다른 분포의 약간 옅은 멜라닌, 바로 페오멜라닌 또는 가짜 멜라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마다 이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의 분포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때 중요한 효소가 바로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타이로시네이스를 억제를 하게 되면 타이로신에서 멜라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과정들이 전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닌이 더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색은 점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죠. 보통 미백 제품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전은 바로 뭐냐면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멜라닌 색소는요, 우리 피부의 전층에서 봤을 때 가장 표피의 아래층에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멜라닌 색소에서요,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것들, 멜라노존 형태로 멜라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각질세포로 퉁 하고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각질세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서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래층부터 위에까지 멜라닌 색소를 전부 다 머금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이 머금게 되면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적게 머금게 되면 피부색이 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멜라닌 세포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각질세포로 못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넘어가니까 멜라닌 세포 안에만 멜라닌 색소가 머금고 있는,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각질 세포에는 멜라닌 색소가 없게 되죠. 그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피부톤이 맑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우리가 피부 표면에 각질을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서 피부가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면 빠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새살이 차오르듯이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위로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고 위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정리가 되면서 좀 더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 역시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되게 피부가 어둡고 칙칙하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나 반응 물질들이 나오고 이런 물질들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약간의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멜라닌이 피부 표피에 있고 이 표피에 있는 멜라닌 역시 산화 반응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어둡고 칙칙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가 된 것들이 좀 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대표적인 반응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들 항산화제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를 먹거나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산화가 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뭐 글루타치온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를 맞는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이런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여서 좀 더 산화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이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산화 반응을 돌림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멜라닌 색소를 좀 더 피부를 맑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기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미백 제품의 원리입니다. 미백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요, 실질적으로 미백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자외선 차단제 그 자체가 멜라닌의 산화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면 노화라든지 미백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백과는 조금 더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톤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을 이용을 하면 약간의 미세한 돌가루처럼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백탁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좀 더 불편하지만 그보다는 함량을 약간 낮춰서 이렇게 약간 탁하게 만들어주지만 피부톤이 살짝 맑게끔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톤업 크림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품들보다 사실 이런 미백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반면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피부를 더 밝게 좀 더 보이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톤업 크림도 상당히 미백 제품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톤업 크림 제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백 크림의 원리와는 조금 동떨어지게 그냥 피부가 단순히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사용을 해야 피부가 맑아지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피부 톤이 표피의 가장 아래층부터 가장 겉에층까지 싹 한번 바뀌는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백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체적인 멜라닌 색소에 대한 부분들도 줄여주고, 그 다음 멜라닌이 전체적으로 피부 전층에 걸쳐서 수가 줄고 밀도가 줄게끔 만들어 주려면 피부의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멜라닌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가 가장 위층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하고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 달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미백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효능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보통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원료가 있고 이 고시하고 있는 9가지 원료에 각각의 함량이 넘어가면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비타민C 유도체와 나이아시나마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백 제품들의 경우에는 아까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넘어가는 것을 탁 억제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미백 제품의 원료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미백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백 제품은요, 기미나 주근깨, 그 다음 오타모방과 같은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정도는 해결될 수는 있지만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다든지 주근깨가 없어진다든지 검버섯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미백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치료의 개념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건 힘들고요. 좀 더 호전시켜주는, 약간의 개선시켜주는 정도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한두 번 사용하고 아 효과가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하시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톤, 피부를 좀 더 맑게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